들어와요. 저녁 아직 안 먹었죠? 장 봤어? 네. 강 교수 때문에 놀랐을 텐데 뭐하러. 배고프면 전화를 하지 나가서 먹게. 오늘 같은 날 나가서 먹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별로 놀라지도 않았어요? 내가 뭐 살게요? 뭔데 그게? 두부! 나 이거 지금 먹으라고? 어쨌든 출소한 거잖아요. 아, 됐어. 나 안 먹어도. 안 돼요. 다시는 거기 가지 말라는 좋은 의미래요. 자, 가서 쉬어요. 내가 두부김치 만들어줄게요. 이영 씨가 만든다고 지금? 네. 아. 아, 됐어. 내가 할게. 아니에요. 내가 할게요. 피곤할 텐데 가서 쉬어요.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먹여줄까요? 됐거든요. 싫어, 괜찮아. 너무 맛있어. 아. 강 교수는 어디서 만난 거야? 에픽카페에서요. 거기 계신 게 이상해서 왜 오셨냐고, 윤영길 씨 아느냐고 내가 물어봤거든요. 뭐 겁도 없이 그런 걸 막 물어봐. 윤희 씨가 한 말 다 맞는 것 같아요. 강 교수님 분명히 이번 사건하고 관계가 있어요. 카페에서 뭐래? 죽은 윤영길이 저한테 선물 같은 걸 맡겨놨다고 하더라고요. 뭔진 모르겠어요. 강 교수가 오는 바람에 그냥 나와버렸거든요. 윤영길은 이한이를 죽인 진범을 알고 있어서 죽은 걸지도 몰라. 대체 이영 씨한테 뭘 남겨놓은 건지.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다시 가볼게요. 갈 때 연락해. 같이 가. 그럴게요. 생각해보면 좀 신기하지 않아요? 뭐가? 은지하고 같이 들은 수업이요. 윤희 씨가 조교로 들어온 거니까 내가 몇 년 전에 몇 번이나 만났다는 거잖아요.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네. 나 기억나요? 어. 진짜? 아니.